질문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또 방법까지 좀 제시도 하면은 좋겠어요.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경우를 이제 뭐 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만 딱 넣으면은 좀 그러니까 고객 상호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질문하면 보통 보면 내 얘기를 막 해가지고 질문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질문이 예. 아까탄스러운 예. 아까탄스러워야 돼요. 그 좋아해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진짜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사무실 좀 오기 전에 그때 만약 이 얘기 들었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 장소를 다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가 그런 얘기 딱 들어갖고 이 조그만 데로 와 보니까 역시 아쉬운 게 많고 그날에는 예. 이제 하나님을 지금 예. 지금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요즘에 그 주위 종교상의 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사업체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 지금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서 이 페이스북 안에서 교육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진짜 우리가 그 카톨릭 같으면 최소한 누구지 우리 김수환 신경이 같으신 그렇게 올바른 세상에 올바른 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뭐 정말 형무소 가더라도 그런 그 강한 마음이 좀 있는가 지금 보면 이 교회가 종교가 이 전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 종교가 이게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모든 목사님 찔리나 봐. 어려울 때 모든 게 다 엉망인데 이 기득권층이 이 모든 걸 지금 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 종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결국 그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하고 종교의 그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의 가톨릭 신이나 뭐가 다를 게 있나 이거죠. 예. 결국 지금은 이게 그 말하는 기회죠. 결국은 이 김수환 추기경 같으신 분이 우리 이 종교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이제 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만약 그럴 뜻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자리를 좀 옮길 때 목사님의 그 공간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와우 그 이게 왜냐면 어차피 여기 좁아서 옮겨야 돼요 좀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이 안주하지 말고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불의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은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나도 같이 교육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상당히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정합니다. 예. 네,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사단 대표시잖아요. 그죠? 대표시죠. 네,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 자체가 이 나라 전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대표시니까. 네. 그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조직의 대표라고 하면 제가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 정치 조직의 대표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는 제 수준밖에 답변이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 특이하게 예를 들어 오지랖이 넓다. 예, 예. 제가 만약에 저희 교단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목사들 조직의 대표라고 하면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답변 드리는 건 한계예요. 저 개인적인 답변만 못 드려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제 그 교단마다 특색이 있어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신리교가 있거든요. 대표님의 성향,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과 그분이 속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대학 신학 대학마다 노선이 다 다르거든요. 성경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불의에 저항하는 교단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리칸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만들지만 반대적인 성향이 있고 긍정적인 찬성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이 중간에 어딘가가 지금 사람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단이 있고 가장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교단이 있어요. 이게 끝도 끝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몇 쪽을 원하세요? 우리 교단을 따지면 쉽게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것이 종교인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대표님 그렇죠. 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라고 하면은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는 그러한 것이 종교 아니냐라고 이미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딱 규정하는 교단이 딱 있어요. 교단. 저는 그 교단이에요. 대부분의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그냥 정치는 정치, 교회는 교회. 딱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단은 교단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은 그런 교단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교단이 뭐냐면 정치하고 종교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체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뭐라 말하려고 하면 이미 속에서 안 되는 건데 내가 정치에 개입하면 이상하게 또 싸움이 되는데 욕이 있어요. 아 그런 건 맞죠. 여가서 총을 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거고 교단적인 거고 제 개인적으로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그 일반 사회에서 그게 17세 17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교회 건물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을 그 교회 운영하는 데만 쓴다는 거 그잖아요.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은행 이자하고 뭐고 다 거기 감대만 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요구도 없는 거. 그리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게 바깥에 볼 때는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예전부터 각오한 게 뭐냐면 건물 안 합니다. 안 산다는 느낌. 건물 안 합니다. 건물 안 산다라고 하면 최소한 본인이 내어지는 황금 자체가 유지하는 데만 쓰진 않잖아요. 왜 건물 딱 사잖아요. 건물 사고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빚이 대부분 다 돈이 헌금이 대부분 다 거쪽으로 들어가요. 그 유지하려고 아니면 은행 이자가 뭐 많으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이자만 월 1호 정도 월 1호 월 1이 그냥 쫙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가운데서 지금 제가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도 대여자가 그 위치에 대해지면 교회 건물은 안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돈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랄까 지금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네. 제가 자네가 다 키웠으니까 네. 자네 들어갈 때 좀 그러면 최소한 60%는 자유로. 왜냐면 자기가 뭐 써야 되고 뭐 하라고 자기 걸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저한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자유롭고 건물을 안 사니까 저한테 교회 안에 들어갈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지금 사진도 목사예요. 여기 주로 이 시인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좀 뭐 저 뭐 강단에서 대학교 가서 그것도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게 별로 안 좋게 보거든. 네. 왜 안 좋게 보냐면은 이 지금 사실 이건 혼자 사심 없이 들으세요. 아 그냥 말씀하세요. 네, 사심 없이 들어요. 네, 저는 제 의견이 지금 대학 이 세 개가 빌어먹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스스로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태어난 만큼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실제 목사 스님 이런 신부들 보면 자기 노동력을 생각 안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갖고 자기 삶을 영위한다고는 하나님의 돈을 뺏은다는 거거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선과 악의 구분을 할 때 악이 기승을 할 때 누군가 선한 행동을 악을 무너뜨려 줘야 되거든.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종교에서 평상시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자기 스스로 정립하기도 힘든데 종교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선과 악에 네. 나쁘고 좋은 걸. 예. 그런데 나쁜 게 지금 그 기승을 부려가지고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 삼성이나 이런 현대는 이런 대기업에서도 물건가 하나하나가 전부 보이지 않게 다 올려가지고 국민들을 다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보게 되면 이걸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서 국민을 어떻게든지 벌어먹을 살릴 길을 쓰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가 하다 이명박이 40억을 들여갖고 20억을 들여갖고 저 20조를 넣고 4대 강사하고 해서 한평씩 떠었다. 말이 20조지 40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가 돌아가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됐을 때 지금 종교인의 일부들은 야 이건 잘못됐다. 또 이번에 부정선거 말입니다. 이거 부정선거라는 거는 선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우리 국민의 4대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모든 대통령이나 저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 선거라는 걸 이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하는 그 과정을 지금 없앴다는 거는 완전히 심각한 거거든.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식. 근데도 여기를 지금 청계광장이니 이런데 시청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언론에 한 뷰가 안 나오면서 다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청교도 신자들이 뭐 이번에 부정선거 됐어 들고 막 떠들었는데 진짜 목사들도 스스로 선과 악을 그 교인들한테 악한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가시고 또 다 사후의 세계, 그 다음의 세계를 가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저 전쟁을 나갈 때 상대방을 죽이게 충돌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하듯이 회피를 하는 그럼 회피를 할 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가장 먼저 이 불안한 정세에 가장 먼저 세상에서 빚을 던질 사람은 종교인이다. 종교인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수환 씨는 옛날에 그 추경은 그래도 불의에 저항을 하고 감사 안 하는데 정진석이나 그 밑에 염 중에 뭐합니까 지금 정부 편에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최덕원 목사님께서 아 만약에 이 정말 의로운 일에 우리 그 의로운 일 한다고 뒷구녕을 딴짓해갖고 이상한 목사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 의로운 일에서 정말 뭐 애들 낚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예, 건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 대표님이 저번에 정산하 오니까 아 여기는 한 개인의 운동이 아니라 국가적인 운동이 아니라 사회를 사회 분할한 사회 어떤 정치 바뀌는 운동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이구나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전에 별개였는데요. 다시금 제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님들은 알아요. 목사님들 그 상황을 알지. 상황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생방송 안 한단 말이에요.